지금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전자유권 시스템과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진 않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시류에 편성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계냐니까 전자유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누가 한국을 출국하는 홍길동이 있다 그래서 홍길동이 출국한다 그러면은 출국 시점부터 귀국 시점까지 홍길동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홍길동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기록된 정보의 소유권은 홍길동이 가집니다. 그렇죠? 홍길동이 우리 뭐 제가 벌써 몇 차례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만은 뭐 우리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자권 시스템은 아마 사상 최초일 겁니다. 최초로 정보의 소유권은 정보의 생산자가 가지도록 그 구성을 했어요. 정보의 소유권은 정보의 생산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홍길동이 가지는 거예요. 홍길동이 가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니까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1년에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어떤 공권력이라고 되나요? 공권력이 일정한 개인 정보를 추출, 획득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뒀어요. 처음부터 지금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당초 우리가 전자권 시스템을 구성할 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특수한 상황이면 중국을 방문한 모든 한국인에 대해 예, 그 중국에서의 행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죠? 행적을 관계 당국이라고 그러면 주로 보건이 되겠죠. 보건 당국이 어떤 확인한다거나 검증한다거나 등의 절차를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중국을 방문한 모든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한 것이 처음에 공간 웹,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공간 웹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 공간 웹?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자권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 모듈, 기본 모듈이 바로 공간 웹, 스페이스 웹이에요. 그죠?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었죠. 스페이스 웹을 구성할 것인가. 왜 공간 웹이라고 하느냐는 거는 공간 웹은 공간 정보, 그러니까 사용자, 대상 각각의 공간 정보, GPS 정보입니다. GPS 정보와 시각 정보를 동시에 기록한 정보. 타임라인이죠. 라인. 여기에 지금 구글의 타임라인과 비슷해요. 구글의 타임라인과 거의 대동소이한 형식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누가 언제 어디서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구글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공간 앱도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우한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심지어 우한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여부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민 개개인의 행적을 한국 정부가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어떤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그죠? 입법부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 우한 바이러스가 발생한 경우 등의 경우에 개개인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행적을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을 대응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만약에 전자유권 시스템의 코딩이 완료되고 그리고 한국과 비자 협정을 가지고 있는 세계 각국 뭐 198개국 198개 국가죠.
국가의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뭐 몇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 50대 남성, 50대 남성과 같은 문제는 애시당초 없다는 거죠. 문제는 발생이 자체가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간 웹, 그리고 공간 웹에 기초하고 있는 전자 여권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